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예고했습니다. 금리를 한 번에 0.5%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.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정윤영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정 기자, 빠른 속도로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네, 파월 의장은 전미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이상 올리는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네. What would prevent you from doing a 50 basis point move in May? What would prevent us? Yeah. Nothing. What I've said is that if we think it's appropriate to raise 50 basis points at a meeting or meetings, we will do so. 네, 앞서 연준은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상했고요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남은 6번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. 네,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좀 매파적으로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시장이 영향을 좀 받았죠. 네,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.58% 내린 채 장을 마치면서 5거래일 연속 이어나가던 상승세가 꺾였고요. S&P 500과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또 파월 의장의 연설 공개 직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.3%를 돌파하며 지난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오늘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현재 시간 21일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장보다 7%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$110를 돌파했습니다.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은 건데요.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 21일 벨기에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관련 조치를 논의했습니다. 네. 이 제재가 확정되려면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요.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25%에 달할 만큼 의존도가 높아서 그동안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.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조치를 지지하는 회원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네,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.